그거 한 거 아니에요? 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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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 거 사러 오셨구나. 네. 뭐 내가 도와드릴까요? 지금요. 네, 뭐 좀 도와드릴. 어, 손잡이를 만드는 거야. 손잡이. 아이디어 좋네. 한 박스 씩 사가시는구나. 다음에 또 오세요. 돈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 지금 저 어머니는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 어머. 어머니들은 이 집에서 이 집이 집 여기 주민이야. 이거 집 앞에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 뭐 사러 오셨어? 바지 사러 왔어. 어, 인기가 많다. 아. 이게 얼마인데? 35,000원. 지난장에 또 3만 원인데 왜 또 3만 원? 왜요? 비켜. 이거 물건 왔어. 요것도 3만 원, 요 07, 요것도 3만 5천 원. 3만 5천 원! 바쁘시네, 아니, 어머니.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고 올게. 또 옷 바쁘신가 봐요. 아니, 도대체 어디 보물창고가 있어가지고. 이야, 이거 집이신가. 오! 아, 저게 보물창고다! 아, 이건 내가 가야 팔지. 선생님, 앞에 보이세요? 제가 들어보세요. 와, 이걸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야, 저 안에 보물창고가 있어, 보물창고. 대단해요, 대단해. 냉장고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 자, 한과가 지금 최고의 인기. 여기에 한과가 왜 인기가 있나 했더니 봤죠? 저 뒤에 가서 갖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거야. 직접 만드셨고 또 보물창고에 보물창고에 간직했다가 많이 선전했고 내가 많이 못 만들어. 많이 못 많이 못 만든다고? 많이 못 만든다고 광고하지 말아달래. 근데 어머니, 이게 하루에 몇 박스 나가요? 하루에 장날에는 이런 명절 밑에는 많이 나가는데 아니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그게 많이 나갈 때는 한 몇 박스 많이 나가요? 몰라, 한 150박스. 150박스! 드디어 강원도 재벌이 되셨습니다. 예, 재벌. 근데 저 옆에 계신 어머니 누구예요? 아, 우리 언니. 친언니요? 언니! 친언니구나. 그럼 여기 몇 년, 여기 사신 지 몇 년 됐어요? 예, 고향이. 고향? 여기서 태어난 거야? 예. 엄마, 아버지가 여기 사셨어? 예, 살다 예, 돌아가시고. 아, 그러니까 집 앞에가 이 자기가 있으니까 편하긴 편하네. 예. 아유, 몇 년 동안 이거 장사하셨어? 지금 이거 해주시면 10년 될 거예요. 10년. 장사를 많이 짓다가. 이제 또 몸도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앞에 매주도 농사를 직접 지신 거예요? 네. 뭐, 매주는 어디서 사왔겠지? 우리 방에 가보실래요? 어? 우리 방에 해놓은 거 가보실래요? 어머, 방에 해놓은 게 있대. 직접 어머니가 네. 콩물 이거 저기 해갖고 이걸 만들. 네. 야! 우리 터틀 가볼래요? 어디 또 뭐 보물창고가 또 있어? 이거 무슨 솥이에요? 나무 떼는 솥이라니요. 저 나무도 갖다. 어, 여기다가? 여기 콩 한 가마씩 삶아요. 난 이렇게 큰 솥은 처음이야. 와, 그러니까. 근데 되게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손이 보니까 해요. 어머님이 동생이 많이 도와주지. 그래. 진짜 근데 추운데 장갑도 안 끼시고 하시면 손 다치시고. 장갑 왜 안 끼어요? 장갑 좀 끼지. 장갑을 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만지니까. 아, 일을 잘 못하니까. 전에는 한 500장씩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갖고 힘드셔가지고 많이 못. 500장이라는 건 매주 500개? 예. 매주도 어머. 크더라고 보니까. 예. 저 그치? 매주 사가는 분은 뭐 어떤 거 만들려고 사가는 거예요? 장 하시는 거예요. 장? 된장? 예. 저 장도 많이 팔잖아요. 저 항아리 많지 않습니까? 아, 저기도 있구나. 여기서 장도 팔아요? 예.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독이 전부 어머니가 빚은 매주로 만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뭐 이런 걸 담는 거예요.
저 어머니 네. 이 가족은 지금 몇 남 몇 녀 있어? 삼남 일녀. 삼남 일녀. 예, 삼남 일녀. 이남 일녀. 이남 일녀. 네. 괜찮아. 그때 그때 달라져.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시고 예. 자녀들 그래 애들한테 맞아. 한마디 하세요. 애들한테 어. 얘들아 여기 이 카메라 여기 여기 카메라 보시고. 보면서 네. 시작. 아들딸 삼남매야 그저 별일 없이 그저 잘 건강하게 몸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손자 손주 애들도 네. 손자요. 걔네들한테도 얘기 할머니 네. 보고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 뭐 이름도 다 못 부르겠다. 할머니가 마음이 급해서 건강하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어머니 말 잘 듣고 열심히 잘 살아. 지금 아유. 이렇게 편지 쓰면서 그리고 사랑한다. 아이고 이렇게 편지 쓰면서도 사랑한다. 아이고 이 말씀 오시면서도 저 큰 박스는 4만 원, 작은 박스 3만 5천 원 이거 생각하시는 거 바쁜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보내드리고 싶어.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유명한 장에 바로 이 끓고 있는 향이 국밥의 향이 저 입구까지 나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 맛도 끝내주고 건강에도 좋고 이 장터에 가면 역시 뜨끈뜨끈한 국밥이 있어야 돼. 최고지, 최고. 소머리 국밥이라는 거. 네, 소머리 그렇죠? 국밥이에요. 근데 이게 네. 웬 소시지 이거? 이게 몇 인분이에요? 몇 인분? 250? 250명이 먹을 수 있는 네. 국밥. 오! 이 안에 들어간 게 뭐뭐 들어갔어요? 여기에요. 삼도 들어갔고, 오갈피도 들어갔고. 인삼, 인삼? 네, 인삼. 인삼, 오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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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거 뭐지? 요주도 들어갔고. 요주 들어갔고. 네. 요, 요. 네. 그리고 나물 같은 것도 콩나물, 고사리도 있고. 고사리, 콩나물 뭐. 그래갖고 집어넣고 몇 시간 끓여야지 먹을 수 있게. 아침 5시부터 끓였어요. 새벽 5시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왜 없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시대요. 안에 또 따로 있어요? 안에도 많이 있어요. 누가 도와줘? 남편 되시는 분? 아니요. 남편은 내보냈어요. 남편 내보냈어요? 왜 내보내셨어요? 고추장 싫어서. 왜 무기 있네?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 돼지 껍데기야? 응. 나는 무슨 무기인 줄 알았어. 이제 시장에 가면 하루 다니니까. 이제 알겠어, 보면. 좀 섞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바쁘시다, 네. 정말. 그 줄이야, 네. 돼지 껍데기. 이거 처음이야. 그럼 어머니는 저 장터 국밥 몇 년 하셨어? 많이 오래됐죠. 한 30년 됐죠. 5년? 30년. 30년. 뭔 소리예요. 완전히 전문가 네. 장인이구나. 아니,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럼 좀. 아니, 진짜 남편 어디 갔어? 16점에. 우리 신랑이 16점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넉넉하게 넣어주고 넉넉하게 해요. 바로 이거야. 남편이 식육점, 정육점을 네. 하니까 고기는 한없이 한없이 넣어도. 네. 그러니까 사람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이걸. 네네. 30년 하셨으면 돈 벌 만큼 많이 벌었겠다. 애들 공부시키고 나니까 끝나더라고. 애들 공부. 애들 공부시켰는데 그걸로 끝나더라고. 그러면 애들 어머니를 지금부터 호강시켜야 되지. 애들이 지금 이제 취업해갖고 이제 호강시키면 되잖아요. 아, 호강시킬 준비하는 거야? 예, 예. 어머님 용돈도 많이 드려요? 아직은 안 주던데. 아직은 안 주던데. 국밥이 애들을 키웠어. 예, 와, 그러면 오늘 한번 맛을 한번 봐도 되겠네.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생명은 뭐냐? 그릇을 뜨거운 물에다가 이게 뜨겁게 달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국밥을 다 먹으니까 식지가 않는 거야. 우와, 이런 맞죠? 예. 먹자. 드세요. 먹어. 먹어보자. 먹자.
어서 오세요. 와, 푸짐하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국밥. 그리고 깍두기. 우와. 썰어도 양 무한 리필이 갖고. 밥이 무한 리필이에요? 네. 아, 무한 리필이라 그러니까 무한해 죽겠네 그냥. 그래서 밥이 무한 리필이니까 마음대로 드세요. 아, 30년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장터 국밥. 엄마가 끓여준 맛 같아요. 우와. 오, 고기. 야, 고기가 진짜 원 없이 들었네. 그러니까, 와, 진짜 맛있다. 그냥 끓인 게 아니라 진국을 끓였어, 진국을. 와. 그래서 달아요, 달달하지 않아요? 와, 고사리도 씹히는 맛도 너무 좋고. 와, 안 맛있는 게 있겠어? 아, 진짜 맛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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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동물이구나. 아, 옛날에 유기였대잖아 우리 아빠예요. 어머, 똑같이 생기셨네. 나는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 남매야. 그래, 맞아 맞아. 아이고, 좋아. 맞아 맞아, 남매. 어디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있습니다. 잘. 다이어트 안 돼? 힘들어요. 쉬운데 그게 제일 힘든 게 다이어트 같아. 우리 현룡은 네. 다이어트 성공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냥 있는 대로 맞아요. 그냥 건강하게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맞아요, 살자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유 장모님. 장모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 김이 네. 이게 어디서 오는 김이에요? 전라도에서 오는 김이에요. 전라도? 전라도. 완도 신안 그쪽에서 오는 김이에요. 완도 신안. 그럼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세요? 예, 네, 거기서. 어머! 와! 와, 그럼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은 네. 이 비밀 하나만 좀 가르쳐 줘봐요. 좋은 김과 안 좋은 김의 차이점은? 맞아, 그냥 궁금했어. 고를 때 좋은 김을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나? 아, 첫째, 색깔을 잘 보셔야 색깔? 되고. 색깔? 예, 예. 김도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곱창김이라는 게 곱창? 예예 곱창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야? 아니지. 난 늘 궁금했어. 곱창처럼 꼬불꼬불하게 저기 생겼다고 그래서 곱창김이에요. 아, 그 얘기인가? 그 이게 11월 달에 한 달만 나오는 김이야. 이게 한 달만 돼? 네, 한 달만 나오는 김. 귀한 거네. 오. 근데 지금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지금 내놓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김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김 이거를 간식으로 또 먹는데요. 맞아, 맞아. 나도 그 뉴스 본 것 같아요. 뉴스 본 것 같죠? 예, 예, 예.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자존심 딱 세울 수도 있어. 근데 이 봉지하고 친해? 왜 자꾸 그걸로 가서 얼굴 가려? 잠깐만, 오빠 멋처럼 만나고 매우 부끄러워서 지금. 아, 동생이 부끄러우면 난 더 부끄럽지. 부끄러워서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우리 몸매를 가렸다는 게 참 다행이지. 근데 왜 혼자 장사해? 아이고. 오늘 서방이 위해서 튀기시고 오늘 밖에서 튀기는데 날씨 눈이 와서 또 저희 차에서 튀기시고. 아, 서방님은 뒤에서 튀기고. 예. 뭘 튀겨? 이 무각. 아, 무각을 뒤에서 튀기는구나. 오, 이거 예, 고추튀가 김 무각. 이 뭐야 미역. 우와. 미역 비트각 미역 다시마튀가 여기 다 튀기고 있어. 튀각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직접 여기서 직접 들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 공장을 차린 거야 지금. 맛을 보여드릴게요. 응. 맛을 보여드릴게요. 김부각 튀긴 거고. 아니 우리는 미안해서 그렇지. 응. 잘 드셔보세요. 김부각. 아주 맛있는 김부각. 이 직접 하신 거라고요? 여기서 튀긴 거라고. 이게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찹쌀가루예요. 이거 뒤에 가루는요? 설탕.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간식으로 먹고 뭐 맥주 안주로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네.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음식을 보고 눈을 부릅뜨고 그래?
근데 아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저걸 저게 뭐지? 이게 뭐지? 명태 껍질. 여기다 여기다. 이거 식어야 바삭바삭. 여 많이 보신 분들 이름을 읽는 생각 안 나네. 맞아 이거 콜라 아 이용식 꽃바위. 아, 꼬시기 아니. 내 나도 헷갈려. 내 나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 오셨네. 내 본명은 장동건. 본명은 장동건. 꽃바위. 장동건. 꽃바위. 근데 이게 이건 뭐, 명태 껍질. 아, 그 콜라겐의 덩어리. 콜라겐의 보고라는 거. 여기 내가 이거를 양념을 좀 해야 돼. 잠깐만. 양념이요? 아, 여기다 양념을. 맛소금 좀 줘. 맛소금 제가 드릴게요. 응. 얼마큼 넣어 드릴까요? 내가 해. 응.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리듬을 타야 되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다다다다다다. 보세요. 이 대목이 중요해. 오오오오오오. 아, 리듬이 있네요. 양념을 해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오세요. 오세요. 콜라겐 해 보고. 자, 껍질 명태 껍질. 자, 다다다 넣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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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 왔어요.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예, 예. 오. 금방 튀겨라 아주 맛있어 바삭거리고. 어머니가 하나 골라줘봐. 맛있는 아니, 맛있는 부위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얘도 바삭바삭해. 족발 닭발보다 콜라겐이 더 많대잖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왜 서울에 없을까? 야, 진짜 맛있어. 맛있냐? 아이, 잘 먹었습니다. 어디 오셨네? 어디 어디까지 오셨대? 내가 노가리 만나러 왔다. 노가리 잘 깠는데. 저는 노가리 깔라고 왔어요. 세상에. 잠깐만. 우리 오빠 이 맛있는 거 주려고 구워놨거든. 이게 뭐예요, 노가리? 이게 반건조 노가리예요. 오, 반건조요, 이게? 우와. 간장, 청양고추, 마요네즈, 소스 찍어 먹자.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오. 진짜 맛있어.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이거 저 간을 한 거예요? 어, 예. 약간의 조미를 해서 비린내 나지 말라고. 와, 부드럽고 반건조. 고소하고 비린내도 맛나. 근데 네. 원래 고향이 어디요? 파주예요. 파주면 어머, 파주면 강원도가 아니야. 네. 오실래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노가리 까자고. 노가리 신랑이. 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강원도 강릉 살아. 사장님이요? 근데 어디 계세요, 사장님은? 사장님, 도망갔네. 어머!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응. 그 얘기가 이상해진대. 왜? 파주에 살고 있는 아가씨한테. 아니, 거기 남편 되시는 분이. 이사 왔어. 장사하려고. 근데 어떻게 노가리 장사를 하게 됐냐, 이거지. 응.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일 또 우리 적성에 맞아서. 맞아. 그래서 이렇게 노가리를. 손으로 까고 이걸로 까고 이렇게 까요. 이렇게 까서. 아, 여기서 직접 까는구나.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까고 앉았어요. 보세요. 아, 아니 이거 까시는 동안 사장님은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죠. 근데 아니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또 어디 가셨어요? 저기 지퍼 팔고 있네요. 아, 저 계시네. 지퍼 팔고 있어요. 아, 지퍼를 지금 파시는 저분이. 네. 지퍼 아저씨. 지퍼 아저씨. 아, 고향이 어디세요? 아, 원래 원주예요. 고향. 원주. 오, 강원도 분이시고. 네, 원주에서. 그러면 슬라이 자녀들은 몇 남매냐? 아, 셋이에요. 일남이요. 일남이요? 다 컸겠지. 지금 아, 다 컸지. 아, 다 시집장가 보냈죠. 지금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 지금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러죠. 애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그 삼남매한테. 안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고. 아, 얘들아. 카메라 보고. 시작. 승영아, 우리 아들
하나밖에 믿을 놈이 없네. 사랑하고 우리 며느리, 우리 딸 같은 우리 며느리 딸이지.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해 아들만 노출시켜서. 딸들도 사랑하는데. 딸들도 사랑하는데 아들이 최고네. 아들이 최고네. 이거 왜 그래? 어머! 갑자기! 아니! 어머니! 어머니!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어. 자, 빨리 딸이 최고라고 한마디. 앞에 보고, 여기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엄마는 너네들이 최고야. 이러면 안 돼. 근데 왜 아들만 최고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거든. 아. 이번에 아들이 결혼해서 저 며느리가 이제 첫 이제 명절 새로 와요. 어. 그러니까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요. 그래. 아니, 딸들은 명절에 하나도 안 오거든. 아, 딸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 그러면. 아, 그러죠. 아니, 그러죠. 어. 그 제사 지내러 오는 거지. 딸이 그러면 서운하겠다요. 자, 저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쪽에 남편은 아들 네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 이쪽에선 왜 그러냐? 딸 니들이 최고다 그러고 도저히 난 중간에서 할 말은 딱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최고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보시기와 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앞에 있는 노가리와 노가리 부부를 위해서 박혜진 씨가 노래 한 곡을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가자!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노멍한다 얼씨구 좋다! 에이, 박수 좋다! 살구나무 종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히스리스리 히어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히스리스리 히어라리요 아리아리 넘어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가 황지 자유시장이에요. 아, 황지 자유시장. 내 맘대로 하려고. 아니 근데 많고 많은 생선 중에 왜 가오리예요? 글쎄 여기 하다 보니까 가오리를 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가수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수가 되겠네요. 아, 그게. 아, 느낌이 맞네요. 예. 한번 맛보실래요? 맛보실래요? 한번 맛보시죠. 이게 훨씬 낫는데. 예, 한번 맛보실래요? 맛보시죠. 이걸로 하려니까요. 어디 나이트에서 다 한번 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주세요. 화이팅! 근데 어머니는 이 시장 홍보대사이세요?